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D 코드 하나로 D 마이너, D 메이저 7, D 7, D 마이너 7, D 마이너 메이저 7을 잡고 4번 줄 중심에 코드를 잡아서 총 72개의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 코드를 잡을 때 핵심은 왼손의 엄지가 6번 줄을 이렇게 톡 막아주셔야 되겠죠? 뮤트를 한 상태고요. D 코드를 잡았을 때 4번 줄부터 1도, 그리고 이어서 5도, 8도, 3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출발하기 전에 4번 줄의 음계를 하나 외워주세요. 4번 줄이 개방현 D, 그다음에 E, F, G, A, B, C, D. 이렇게 음계를 암기해주시고, 음계와 음계 사이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샵 혹은 플랫이 있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D 코드를 먼저 잡은 상태에서, 이제 D 마이너로 바꾸고 싶어요. D 마이너로 바꾸고 싶으니까, 보니까, 세 번째 음이 플랫 3도가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음이 요길로 플랫 돼야 되는 거죠. 요길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번째 음이 플랫 3도가 돼야, 요길로 떨어져야 D 마이너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플랫 3도가 돼서 D 마이너 코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D 메이저 7입니다. 자, 메이저 7은 8도가 7도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8도가 옆으로 한칸 7도. 그래서 정답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었던 코드가 옆으로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도 잡으실 수가 있고, 요세 개를 발에로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엄지는 항상 막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7이래요. 자, 우선은 이제 여덟 번째 있는 음이 플랫 7으로. 자, 여덟 번째가 일곱 번째 떨어지고, 일곱 번째에서 플랫까지, 여기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 화면을 보게 되면, 8도가 플랫 7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D 마이너 7인데, 마이너는 항상 규칙이 어때요? 세 번째 음을 반음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그냥 7은 플랫 7이다. 아, 3도와 7도를 플랫 해주는구나. 그래서 보게 되면, 3도는 여기서 반음이 떨어졌고요. 이렇게 반음 떨어지고 8도는 7도에서 플랫 7도까지.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코드를 잡을 때는 발에를 해서 1, 2번 줄 잡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얘네를 각자 하나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의 차이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D 마이너 메이저 7이래요. D 마이너 메이저 7. 자, 그러면 뭐가 빠졌죠? 플랫 3도, 그냥 7도. 자, 그러면 3도 반은 빠지고 8이 7도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답 화면 봐볼게요. 자, D 코드에서 3도 빠지고 8도도 또 7도로 빠져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A 마이너 코드가 하나 내려간 모양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4번 줄의 음계를 외웠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F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F 코드를 잡기 위해서는 4번 줄의 F를 먼저 찾고, 뒤에 D 코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D 코드가 D 코드, E 코드, F 코드 이렇게 올라가듯 F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같이 따라 올라가 주는 거예요. D 코드 잡을 때 밖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1, 5, 8, 3이 끌려 올라가서 E 코드, F 코드. 자, 지금 이제 제가 F라는 코드를 잡았습니다. 자, F에서 F 마이너 하고 싶으면 1, 5, 8, 3 중에 3을 마이너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 발에를 빼고 보면 뒤에 있는 손가락 코드 세 개가 네, D 마이너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F 코드로 돌아가서 이제 메이저 7. 자, 8도를 7도로 떨어뜨리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로 잡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F 메이저 7. 자, 그 다음에 F7 한번 잡아볼까요? 8도가 7도, 플랫 7도로 떨어지기만 하면 된대. 여기 떤 게 여기,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니까 얘만 여기로 와서 이렇게 잡으면 F7 코드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F 마이너 7이래요. 자, 우선 1583 잡아주고 마이너는 3도를 플랫. 그 다음에 7은 요 녀석이 플랫이 되는 거죠. 플랫. 네, 플랫 7. 그래서 이런 느낌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F 마이너 메이저 7. F 코드에서 마이너 3도로 바꿔주고요. 메이저 7 8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메이저 7 7 마이너 7 마이너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코드 암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만약에 B 플랫 마이너 이런 식으로 잡아보세요 한 거예요. B에 플랫이니까 8플랫. 자, 그 다음에 이렇게 D코드 모양 만들어서 뒤에를 마이너로만 바꿔주면 네, 이게 B플랫 마이너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2가지 음계 코드를 다 연습하시면 총 72개의 코드를 완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